서하나 마이씨. 정도면 뭐 갈만하지 않나? 제가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별의 탄생
탄생과 죽음에 대한 소식기, 그리고 나서 심우주의 아주 강력한 은하 단으로 인한 중력 렌즈 효과, 이렇게 세 가지 현상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HH24라는 천체입니다. HH가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 허빅 하로, 영어로는 하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분 성함이 기회를 뭐 아로기 때문에 아로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빅 아로 오브젝트, 허빅 아로 천체라고 하는데, 별이 막 태어나기 시작할 때 아주 깊은 먼지구름 속에서 별이 태어나는 순간에 주위에 원방 물질들이 보이죠. 별이 형성되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 원방 구름과 함께 크게 위아래로 제트, 우리나라 말로는 분출류라고 하는데, 이 분출류가 뻗어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분출류가 주위에 있는 선광 물질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위아래와 같이 스트리트 파이터의 가일이 소닉붐 쏘는 것처럼 소닉붐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이 전체 현상을 갖다가 허빅 아로 천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모습은 지구로부터 한 1350광년 정도 떨어진 오리온 B에 있는 허빅 하로 24라고 하는 천체인데, 요거는 예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허빅 하로 천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 보시면 HH4647이라고 하는 중심부에 별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아래로 Z가 뻗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검은색 구름 보이시죠? 저런 검은색 구름 안에서 저런 허빅 하로 천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스피처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스피처 우주 망원경도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 가스가 점점 위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이 Z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1994년부터 계속 2008년까지 찍은 거야.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도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뿌옇게 전체적으로 이런 영역이 있고, 오른쪽에는 까만 영역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영역까지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검은색 암흑 성운 까지의 경계선이에요. HH4647이라는 천체를 제임스 웹 우주망경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엄청나죠? 아까 스피처로 봤을 때는 완전히 급이 다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화질이 다르죠? 화질도 다르고 구조의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구조의 디테일이. 중심부에 팔각 회전 스파이크 보이시죠? 가장 크게 빛나는 스파이크. 거기서부터 이제 Z가 뿜어져 나오는 건데, 가장 역시 그래도 눈길이 가는 거는 바로 양쪽 끝에 Z가 양쪽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 보이시고, 여러분들 파란색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른어른거리는 구름 영역 보이시죠? 그 영역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검은색 영역입니다. 보이시면은 HH46의 다른 모습인데, 약 1km 탐험 도끼점에서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 생일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전통적인 영어로 좀 천문학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북글로뷸, 북상체라고 불러요. 북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천체 물리학자가 발견한 그 암흑성운입니다. 그 모습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겁니다. 배경이 파랗게 보이는 곳이 이제 그 북글로뷸, 우리 가시광선 영역으로는 볼 때 전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왼쪽 하단으로 보시면은 왼쪽 하단으로 뿜어져 나오는 부분이 조금 더 굵고 길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별이 중간에 있다고 그러고 양쪽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건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선이 우리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시선이 우리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 시선 방향으로 오는 거는 조금 더 두껍고 더 크게 보이는 거고,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양쪽에서 뿜어져 나온 Z가 다르게 볼 수가 있고, 이걸 매년 관측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물질들이 더 많이 분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천문학자들 이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진 나오면은 정말 열심히 보잖아요. 정말 열심히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거를 발견을 해냈어. 저 밑에 네모칸에 보니까 어? 뭐가 있어? 이상해! 확대를 해봤더니 물음표! 물음표 보이십니까? 그거! 저 부분에서 확대를 해보니까 물음표가 된 퀘스트 떴습니다. 아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또 이거 보고 외계인의 메시지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천문학자들도 이 천체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제 규정이 된 거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가 서로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쪽에 있는 큰 은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양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휘어져 보이는 것 같거든요. 두 개 또는 그 밑에 있는 점까지 세 개의 은하가 이렇게 같이 충돌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아마도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과 관련된 이제 속보가 나오면은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사진 기억하시죠?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맨 처음 이미지를 공개를 했을 때 나왔던 그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런 남쪽 고리 같은 성운을 뭐라고 부른다? 별이 죽어가는 모습. 일명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죽어갈 때 점점 커지면서 외부에 있는 가스를 뿜어내는데, 요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행성상 성운. 아이, 좋습니다. Planetary Nebula. 네, 좋습니다. 저 중심부에는 식어가는 백색 외성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유명한 행성상 성운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행성상 약 500m와 파남 분기점에서 수도권 제1 순환선 구리 산일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네, 갑니다. 저 검고 자리로 갑니다. 저 위에 있는 밝은 별이 배가죠. 네, 갑니다. 들어가죠. 네, 보입니다. 저 검은고 자리에 너무나 유명한, 나 천체 사진 좀 찍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M57 고리성운입니다. 아까 행성상 성운하고 아까 남쪽 고리 성운하고도 되게 많이 닮아있죠. 네, 지금 이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하고 미국에 있는 Large Binocular Telescope Observatory 거기서 같이 촬영한 모습을 합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M57의 고리성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보시면, 네,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공식 사이트가 STSCI에서 오피셜하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공개된 것은 아니고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진들이 먼저 공개한 사진입니다. 사진에 색을 입히는 기준도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은 톤을 정해야 돼요. 파워포인트 만들 때 테마 같은 거 정하잖아요. 그 테마에 사용되는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색깔들은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템플릿들이 있기는 한데, 이번 연구진은 조금 다른 템플릿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볼지, 어떤 미학적인 요소를 줄지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왼쪽 방향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이전 사진과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중간에 잘 안 보이죠? 가운데 부분이 잘 안 보여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아무래도 적외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보시면 안에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고 바깥에 고리들에 있는 구조들도 잘 보여요. 태양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되는 별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는 이제 적색 거성이라는 게 되는데, 태양도 한 46억 년, 45억 년 이때쯤 지나면은 화성 궤도 정도 거리까지 아마 커질 겁니다. 지구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 정도 거리까지 커지면서 맨 바깥쪽 대기층에 있는 가스들을 다 뿜어내요. 그러면서 점점 작아질 거예요. 우리 태양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천문학자들도 사실 이 행성상 성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 과정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 그동안의 관측 결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를 다 지켜보기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도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스피처 우주 망원경도 디테일한 정보는 주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관측 결과는 분기점이죠.